통용이라는 뜻은 본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그런 삶, 그런 사상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하늘의 말씀대로, 하늘의 마음대로 살면 하늘입니다. 마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제일 근본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숙제입니다. 제가 인기 연예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에서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기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번에 걸쳐 우리 함께 이 인생이 뭔지 함께 고민해보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고 싶은 곳 있으십니까? 예. 단풍이 물든 설악산. 예? 지엄역이. 와, 정답을. 예. 여기저기 가고 싶은 것이 많은데요. 제일 가고 싶은 곳 한 군데 어디일까요? 천국이죠. 그렇죠. 천국. 그런데 천국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죠.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가야 되겠죠. 천국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에 있는지. 하늘 위에 있다면 하늘을 쳐다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늘을 쳐다보고 천국이 어딘가 계속 쳐다보다가 태양의 눈이 상해서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하늘 위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가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래서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서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있고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지 않을 바보는 없겠죠. 그런데 왜 안 가고 있을까요? 제가 여기 중용이라고 써놨는데요. 바로 사다리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인데요. 왜 우리는 중용을 멀리 했을까? 왜 읽지를 않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역사는 순환을 합니다. 마치 사계절처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순환을 하는데 사계절이 순환을 하는 원인, 법칙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계절이 순환하는 원동력이 있겠죠. 그것은 뭘까? 잘 모르시면 음양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요새 그 노래를 한 뒤에 심사하는 사람들 있죠. 평을 들어보니까요. 전부 음양 이야기합니다. 높은 소리 내면 낮은 소리 내야죠. 큰 소리 내면 작은 소리 내야죠. 긴 소리 내면 짧은 소리 내야 됩니다. 다 음양이죠. 사람 사는 것도 다 음양입니다. 할아버지도요. 소풍 갔다 오라고 하면 할머니들 안 계시면 안 갑니다.
사람 산다는 것은 음양입니다. 그렇다면 사계절의 음양은 뭘까? 바로 봄과 가을입니다. 사계절은요,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름과 겨울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따뜻해지다가 꺾이는 계절이 여름이고요, 추워지다가 꺾이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춘추가 얼마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추나 추동이 얼마십니까? 안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 사이클, 이 흐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공자의 말씀에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죽는다. 그 하늘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흐름입니다. 흐름을 타는 자는 살고 흐름을 못 타는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사계절도 이 흐름이 있으니까요. 그 사계절의 흐름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적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흐름은 어떤 힘으로 흘러갈까요?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흐름의 원동력은 뭡니까? 예? 음양이죠. 그렇죠. 음양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음양으로 흘러가는데요. 역사의 음양은 어떻게 흘러갈까? 사람은 마음과 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몸을 챙겼다가 마음을 챙겼다가 하는 거죠. 좀 전에 식사하신 것은 몸을 챙긴 겁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서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챙기는 건데요. 역사의 사이클도 길지만 한 번은 몸을 챙기는 시대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챙기는 시대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몸 챙겼다, 마음 챙겼다 이렇게 긴 사이클을 형성하면서 흘러갑니다. 어떤 시대에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요, 천국의 문을 엽니다. 그럼 사람들 행복하겠죠.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거죠. 구세주. 구세주가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마음으로 여는 겁니다. 천국은 몸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두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게 되는데, 그분은 일생이 그렇게, 인간의 일생이 길지 않으니까 돌아가신 뒤에 그 가르침을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대로만 이어가면 되는데요. 자꾸 확대해 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첫째는요, 천국으로 가게 해준다는 사기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려우니까요, 가게가요. 내가 쉽게 가게 해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죠. 내가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많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요, 구세주의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을 현혹시킵니다. 그 가르침의 집단 속에 들어와서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 치는 사람들이 나쁜 건데, 사람들은 구세주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하느님의 길을 열었다면 하느님은 없는 거다. 구세주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시대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엉터리고 사기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도 부정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몸을 중시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몸 중시하는 시대가 오는 건데요. 근데 사람이 몸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면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몸 중심으로 만납니다. 몸 중심으로 만나면 우리는 남이죠. 우린 남이니까 떡은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먹으면 나는 굶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경쟁하고 싸우면은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이기려고 하니까요. 엄청난 발전이 되죠. 물질적인 발전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죠. 이 몸 챙기는 시대가 영원히 가지는 않는데요. 또 마지막 시대가 옵니다. 몸 챙기는 시대의 마지막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람이 그 경쟁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요. 친구가 없어집니다. 겉으로는 친구인데요. 경쟁자입니다. 입학 동기면 친구죠. 그런데 학점 경쟁, 그렇죠. 장학금 경쟁, 경쟁자죠. 입사 동기, 친구 같지만 승진 경쟁, 가장 치열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의 정의를 하라고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요. 남의 불행을 보는 겁니다. 불행의 정의를 하라면요. 남의 행복을 보는 거죠. 그러면요. 경영하는 사람이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경영은 안 하겠죠. 내 것만 챙기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영을 해서 경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오늘날 그 유럽의 경제위기, 미국의 금융위기,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이 파탄이 되면 그런 마음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질 않고요. 그런 정책에서는, 잘못된 정책에서는 제대로 된 일이 되질 않습니다. 바로 맹자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탈이 나서 정책이 잘못되고 정책이 잘못되어서 사건이 터진다.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사귀는데요. 어떻게 사귀느냐. 그냥 사귀질 않습니다. 경쟁력 있게 사귀죠. 경쟁력은 어떻게 그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느냐.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데요. 이제 사람마다 그 개인 정보. 근데 제가 저쪽에 계시는 분 정보를 압니다. 예컨대 뭐 그 삼촌이요. 그 재계에,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계신다. 열심히 사귀어야죠. 그렇죠. 열심히 사귀고 있는데요. 그저께 그 삼촌 돌아가셨대요. 나도 돌아서야죠. 그렇죠. 더 이상 사귀어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외로워지고, 예. 외로워지고요. 그리고 그 정신적으로 파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챙기다 보면 몸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배고플 때는 이 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먹고 살고 살 것이 있다고 하면 누가 밥 사주는 게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일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멀리 걱정을, 먼 생각을 하죠. 10년 뒤에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30년 뒤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50년 뒤에는요? 50년 뒤에는 어떻게 삽니까? 살 것이 없죠. 항아리 하나, 그렇죠? 아니면 흙 한 줌이죠. 그런데 50년 뒤는 까마득한 훗날이겠죠. 그런데 살아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50년 사신 분도 계시고 70년 사신 분도 계시는데 너무나 지겹게 긴 세월이었죠. 아닌데요, 그렇죠? 하니까 벌써 50년, 70년 왔습니다. 그러면 남은 내 일생은 한 달, 두 달 그 정도 느낌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나가서 술이나 마시죠. 그렇죠. 어차피 잠깐이면 항아리 하나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몸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요. 이 몸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70억 인구가 있다면 70억 분의 1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70억 분의 1이다. 70억 분의 1은 뭡니까? 거의 제로죠. 나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집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제로를 없애는 거라고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없으니까 사람이 왜소해지니까요. 사람의 그 왜소해지는 것은 뿌리가 약해서요. 부평초처럼 됩니다. 흔들흔들 흔들리는 불안해서 못 견디죠. 그래서 어딘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붙을까? 좀 큰 사람,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와 붙어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허무하니까
술이나 마시고 마약이나 하고 이렇게 부평조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세상은 또 망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는 다시 또 마음의 시대가 옵니다.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겁니다. 천국이 실현되었던 시대의 삶의 방식은 중용 사상입니다. 천명지위성, 하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하늘의 말씀대로, 하늘의 마음대로 살면 하늘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늘처럼 살 수 있다. 천국은 몸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